한국에서만 계속 산다는 보장도 없고 뭐 여기 저기 막 이민을 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세계 지리 다양하게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행 지리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지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고 한국이니까. 아까 호텔 조리 쪽으로 돌리는데 이 호텔에 많은 관광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특성에 맞는 음식을 먹는지를 고려하여 한번 배워보면 더 그 과에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리는 한국의 지리에 대해 배울 것 같고 여행 지리는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 배울 것 같고 세계 지리는 세계의 지리 유명한 곳에 대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이예린입니다. 지리는 생활의 바탕인 공간을 연구하는 만큼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여름에 대구가 특히 더운 건 분지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안전안내 문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매년 형성되는 장마전선으로 인해 장마가 오는 거랍니다. 이처럼 지리를 통해서라면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울여자고등학교 졸업생 김채현입니다. 한국지리는 특히 좋아했습니다. 한국지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형, 기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인구 특징, 산업, 농업, 교통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한국지리를 배우면서 얻게 되는 지식은 꼭 지리 관련 학문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모든 분야 학문의 기초가 되어주며 실생활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지역개발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희입니다. 지리는 확실히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과 공부를 하는데 지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지역개발이나 도시경제학 같은 수업을 들을 때 익숙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더 흥미가 생기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서와 우리 과목을 알려줄게. 지리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금 나눠져서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지리 교과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교과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리는 그 지표 공간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리적인 현상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리교과에서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그리고 여행지리 이렇게 세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있습니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일반 선택 교과목이 되겠고요. 여행지리는 진로선택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를 학습하신 후에 그 통합사회 학습한 내용을 한국지리나 세계지리에서 좀 더 심화해서 학습을 한다. 일반 선택은 교과를 좀 더 심화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의 그 진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심화된 그런 학습을 진행하는 교과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그런 지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리적 사고력과 분석력, 창의력, 의사결정 능력,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 지식체계를 살펴보면요. 한국지리는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지형환경과 인간생활, 그리고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생산과 소비의 공간, 인구변화와 다문화공간,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우리 단원으로 본다면 크게 7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지리를 학습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관련되는 학과, 는 무슨 과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지리니까 이제 지리학과나 사회, 또 행정, 정책, 지역계획, 지역개발, 부동산, 경영, 기상학과나 천문대기, 지구과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도시공학이라든지 또는 환경공학, 통계, 지리정보, 공간정보공학과, 그리고 교통공학이라든지 경찰, 군사, 미디어학부, 사진, 광고 홍보, 또 관광경영, 호텔조리, 토지행정, 이와 같은 다양한 학과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지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세계의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호관계, 그리고 문화, 정치, 경제 등 지역 내의 여러 현상들 간의 연계성의 관점에서 세계 각 국가나 권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세계지리는 내용 지식 체계가 세계화와 지역의 이해,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평화와 공존의 세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을 하고 나서는요, 우리 세계지리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련되는 과목 정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당연히 이제 지리니까 앞에 이제 한국지리하고 많이 중첩이 되죠. 같은 지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뭐 문화학과라든지 인류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경영학과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지리와는 차별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컨벤션 산업학과라든지 또는 국제지역학과라든지 또는 여기 관광경영이라든지 호텔조리 특히 이제 그 중어중문 뭐 일어일문 이와 같은 세계의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학과들 그리고 세계의 문화라든지 어떤 그 지역성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학과들과 이 관련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행지리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행지리 교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여행 및 관광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여행을 할 것인가? 그래서 바람직한 여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올바른 여행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탐구해보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여행지리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요. 여행지리는 여행을 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여행과 미래사회,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지리를 학습한 친구들, 관련되는 대학의 학과들은요.
역시 이제 지리이다 보니까 한국 지리나 세계 지리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첩되지 않고 또 여기만의 독특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어떻게 이 여행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광지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과들이 들어오고요. 자, 그래서 역사학과라든지 또는 우리 외식산업학과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또는 뭐 디자인, 환경 디자인이나 각종 그 매체, 우리 언론 매체, 미디어, 사진, 광고 홍보, 관광 경영, 호텔 조리,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학과들은 여행지리만의 또 전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그 지리에 대해서 지리과가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여행 지리로 이제 교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교과목을 내가 무엇을 배우고 그게 대학 진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여행 지리라고 하는 이 세 과목, 우리 일반 선택 과목 두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한 과목 이렇게 해서 교과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나서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대학의 어느 과와 어느 진로와 관련되는지를 선생님하고 짧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